오늘 그 정말 바쁘신 그 진료 중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의미 있고 그 여러 가지 우리 의료진들에게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정보를 주시는 이런 학술 행사를 준비해 주신 사부인과 전섭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라인 행사들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과도기에 있는데 오늘이 이제 사실 그런 시기인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컴팩트하긴 하지만 아주 매실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런 또 심포지엄을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의료진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심포지엄 이 내용이 저희 이제 여러 다른 의료진들에게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녹화를 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로 방송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카메라가 두 개가 있는데 한 대는 면자를 비추고 있고 한 대는 슬라이드를 비추고 있는데 좌장을 비추는 카메라는 없어서 아마 좌장에 여러 가지 액티비티는 편집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편집 그리고 동영상 촬영을 해 주시는 병원의 우리 홍보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분의 우리 연자가 계십니다. 두 분의 연자가 계시는데 이번 세션은 오버리안 캔서와 페토니아 카시노마토시스의 사이토엘렉트로 서저리와 핫팩에 대한 세션인데 첫 번째 연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는 저희 병원 외과에 근무하시는 안태성 교수님이십니다. 안태성 교수님은 2005년에 소천양 의대를 졸업하셨고 저희 병원에서 쭉 재직하시면서 현재는 저희 병원 외과의 부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트리트먼트 오브 페토니얼 메타스타시스 인 어드밴스드 오버리안 캔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외과의 안태성입니다. 소개해주신 거와 마찬가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의 주제는 진행성 난소암 중에서 복막 전이에 대한 치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 중에서도 복막 및 해부학적 특징에 따라서 이해되는 그 CRS, 사이토리덕티브 서저리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어지는 하이텍의 발전에 대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성 난소암 중에서 특히나 이제 카시노토시스 페리토네이는 그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카시노마토시스 페리토네이라는 말 자체의 뜻을 이해하면은 카시노마토시스라는 말 자체는 카시노마에서 나오는 암이라는 뜻과 토시스라고 하는 증상을 합쳐져 있는 거고 페리토네이는 페리토늄을 뜻하는 복막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시노마토시스 페리토네이는 즉 복막에 생긴 암종 증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페리토니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페리토니움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페리토니움은 복강 내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시로스 멤브레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로스 멤브레인은 시로스 플루이드를 만들어내는 막을 얘기하게 되고요. 시페리토니움은 시로스 멤브레인으로 자체가 감싸고 있는 복강 내의 공간을 얘기합니다. 페리토늄은 메소델리움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는 발생학적으로 유사한 관계가 있는 흉곽과 같을 수 있습니다. 플루라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오늘은 난소암이 잘 커지는 공간 중에 하나인 페리토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복막전이가 된 난소암이 어떤 식으로 치료가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페리토늄의 사이즈는 약 1.8제곱미터 정도입니다. 아시다시피 1.8제곱미터라고 하면은 전체 체포 면적과 비슷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강은 전체 몸 중에서 굉장히 일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작은 체포 면적과 전체 체포 면적과 같은 게 복강 안에 있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복강 안에는 수많은 주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 시절에 이렇게 해부학 수업을 배웠을 때 이제 복막이라는 개념을 배웠을 때 사실 그냥 모르고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대표적으로 났던 게 바울 같은 것들인데 바울은 분명히 복강 안에 있는데 복막 안에 잠기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우리가 페리토늄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잘 이해가 될 듯 하다가도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이런 구조적 그리고 발생학적 특성 때문인데요. 페리토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이 굉장히 쉽게 이해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하나의 부드러운 풍선이 있을 때 밖에서 주먹으로 손을 이렇게 집어 넣었다라고 했을 때 이 주먹은 이 풍선 안에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풍선 안이라는 말이 인일까요? 아니면 인사이드일까요?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페리토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발생학적 이해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 이 그림과 같이 형성이 될 때 만들어진 육색을 중심으로 메소덤이 양측에서 올라오게 되고 이 메소덤이 엔도덤을 감싸게 되면서 하나의 주머니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페리토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후 복막 측과 측벽을 형성하는 파리에타 페리토늄 그리고 엔도덤을 둘러싸고 있는 뒷세로 페리토늄이 형성이 되고 이것이 합쳐지게 되면서 이게 주먹 안에 있는 그 페리토늄에 들어가는 모양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이 페리토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옛날에 있었던 동영상 한번 보시면서 이게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유라테스트가 자라면서 저쪽으로 빠지게 되고 엔도덤과 육색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양쪽에 좌우에 있는 좌우에서 페리토늄으로 변형이 되게 되는 메소델륨 레이어가 점점 자라게 되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콜론이 들어가게 되면서 저 안에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더튜브와 그리고 파리엔탈 쪽을 다 감싸고 있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페리토늄은 저 겉축을 포함해서 둘러싸고 있는 안쪽에 있는 빨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막이 해부학 구조에 대해서 좀 큰 관점으로, 거시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리토늄을 둘러싸인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페리토늄 색 주머니라고 합니다. 이 주머니는 그림과 같이 복벽과 후복부 부위를 연결하는 파리에탈 페리토늄이라고 하는 것과 엔도덤 오리진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비세라 페리토늄 그리고 그 사이에 연결하는 메센테리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쌓여있는 공간에는 페리토늄 플루이드가 존재하게 됩니다. 복강의 벽을 차지하는 부분의 막을 파리에탈 페리토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벽과 닿아있으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로컬리제이션이 잘 됩니다. 페리토늄 중에서는 타장기와의 관련성이 좀 적은 편에 속하게 되고 그리고 깊은 면으로 들어가도 근육과 지방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오바리 펜서의 카시모토시드 페리토네일을 수술할 때 아무래도 좀 수술적 부담이 좀 적은 편에 속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과 같은 인트라 페리토네일 올간을 연결하는 부분으로 메센테리라고도 하고 페리토늄이 바깥 양쪽에서 두 군데가 감싸져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격으로 되어 있고 이 사이로 인트라페리토늄 오겐으로 들어가게 되는 동맥, 정맥, 신경, 림파틱스 등이 지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비세럴 페리토늄입니다. 위장 간의 벽 중에서 실효자라고 하는 부분이랑 같은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개의 얇은 막으로 되어 있고 복막전이암 수술적 제거할 때 이 부분이 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얇을 뿐만 아니라 장손상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필요에 의해서는 적절한 페리토넬 리섹션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바울 인테스탈 리섹션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다른 장기의 손상의 가능성이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난소암이 복막 전이가 잘 되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부분에 대해 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막이지만 약간 하나의 특이한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마 여성 생식기가 될 것입니다. 팔로피안 튜브와 브로드 리가먼트 등은 페리토니엄과 쭉 이어져 있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오발이 많은 후측면이 메소델륨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큐보이드와 에피델륨으로 구조적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서는 남자와 달리 남자와는 달리 이 부분이 페리토늄이 외부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완전한 세액의 구조를 갖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페리토늄 아나토미 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모멘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멘툼은 페리토늄에서도 좀 특이한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에이프론처럼 생긴 페리토늄이 접힌 구조로 이것은 위와 횡액결장 사이에 연결된 구조를 보이게 됩니다. 제복할 때 가장 만나는 녀석으로서 중요한 역할로는 복부의 외상에서 보호하고 염증 반응, 투석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레이터 오멘툼은 위에서 횡액결장, 위에서부터 횡액결장까지 연결을 되게 되는데 저는 수술할 때 이게 위에 후벽관을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부분은 공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사실은 이것은 네 개의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페리토늄과 뒤에 있는 페리토늄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주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난소암이 퍼졌을 때 가장 쉽게 자리 잡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난소암의 복막 전이 시에는 이 부분을 꼭 제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페리토늄 플루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20cc 정도의 적은 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페리토늄은 전체 면적이 약 1.8제곱미터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1.8제곱미터는 대충 우리가 쓰는 돗자리 정도 크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20cc 정도의 양이라고 하면은 소주 한 잔 정도의 분량이 되게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 부분이 이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복강 내에서 약 1리터 정도가 하루에 생성이 되고 또 흡수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병적인 상태가 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양이 보이게 되고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림과 같이 이제 안에 있는 페리토늄 플루이드는 화살표의 모양처럼 흐르게 되는데 보통 크게 봤을 때는 크게 시계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러면서 밑에 떨어져 있던 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과정은 숨을 쉬는 과정에 의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빨리 올라가고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는 과정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에 별 표시가 있는 부분이 페리토네 시딩이 굉장히 잘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카시노토시스 페리토네 수술을 하게 됐다면 특히 난소 같은 경우는 이 쿨드색에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어려운 부분이 이거 위에까지도 올라가는 부분을 찾게 됩니다. 페리토늄 캐비티는 방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크게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큰 공간을 옆에 있는 부분을 그레이터 색이라고 부르고 보통 위에 뒷부분에 있는 면을 레서 색이라고 합니다. 이 두 공간은 완전히 막혀 있지 않고 서로 간에 교통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 교통하는 공간을 윈슬로 스포라멘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전에 흐름에 대해서 보여드릴 때 이런 표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화살표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윈슬러스 프라멘입니다. 저는 가끔씩 복막암을 수술할 때 오멘툼과 페리토늄의 시딩이 굉장히 많은데 레서색이 깨끗한 경우도 있지만은 레서색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캔서가 들어가 있나 싶을 정도로 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윈슬러 프라멘 때문인데요. 이 윈슬러 프라멘을 단면으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헤파토 듀오드나 리가먼트 사이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통해서 페리토니아 플루이드가 흘러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쪽에 패서들이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면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쪽이 윈슬러 스프라멘이 되는데 만약에 윈슬러 프라멘에 여기서 캔서들이 많이 보인다, 오바리 캔서가 많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 스톰왕의 뒤편인 레서색의 펜서들이 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좀 마이크로스코픽한 아나토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리토니움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확대해서 본다고 하면 페리토니움은 보통 이런 구조를 된다고 합니다. 페리토니움의 정의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계속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이쪽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은 페리토니움의 정의를 말 그대로 메소셀리아 셀 한 개의 층만이 페리토니움이라고 정의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단순히 페리토늄 뿐만 아니라 지지하게 되는 배살 라미나와 서브메소셀리아 스트로마도 페리토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세럴 페리토늄 같은 경우는 거의 세로사 멤브레인만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정의가 좀 더 맞는 것 같고, 파리페 페리토늄은 이 레이어 밑에 있는 스트로말, 서브메소셀리아 스트로마에도 캔서들이 붙어 있는 경향들을 보이니까 후자의 의견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있었던 부분 중에서 이 부분은 글라이코칼립스라고 하는데 이게 세포간의 컨택트와 관련하게 되고 티슈 리모델링에 관여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테스트셀이 붙는 것에서부터 하시모토시스 페리토네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됩니다. 페리토네이 근간이 되는 메소셀리움은 약 25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단일층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오늘 주제랑 조금 떨어질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베이셜 라미나는 메소델리움을 지지하는 층으로 콜라겐 타입 4와 라민으로 구성되어서 메소델리움을 지지해주면서 동시에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복막의 지지 근간이 되는 서브메소델리아 스트로마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스코픽하게는 이런 특징들이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기능적인 이해보다는 수술적인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페리토늄의 컨셉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런 페리토늄의 컨셉에 의해서 페리토늄 카시모토시 치료 방식이 점점 발전해 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은 페리토늄 캔서의 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보시는 것처럼 페리토늄 위에 그냥 얹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혈관의 발생은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신 항산화학 요법을 사용했을 때 그 약재가 여기까지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효용성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인 치료보다는 물리적인 제거를 하고 혈류를 통한 약재가 전달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항암제에 노출시키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슈가 베이커라고 하시는 분인데 슈가 베이커에 의해서 사이토 리덕티브 서저리라는 개념이 제시되었습니다. 사이토 리덕티브 서저리의 개념은 예전에 있었던 디버킹 오피라는 조금 다른 컨셉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디버킹 오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벌크를 줄이는 개념이라서 매스가 커짐으로써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을 줄여서 좀 증상을 완화를 하는 걸 목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세포들을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그 세포 자체가 없어짐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다 플러스 하이텍이라는 컨셉을 추가함으로써 높은 치료 성적을 보이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시모토시스 페리토네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제시되게 됩니다. CRS, 사이토 리덕티브 서저리를 조금 컨셉을 바꾸자고 하면은, 현재 리버 메타스타시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장기의 리버 메타스타시스가 없으면은, 그 부분을 절제하는 게 실제 유의한 생존율이 높여지는 것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리토니아 스프리딩, 그러니까 페리토니움으로 퍼져나간 거에 대해서는, 관점은 사실 좀 두 가지 관점이 같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디스턴스 메타스타시스입니다. 근데 또 동시에 디스턴스 메타스타시스라는 조금 다른 모양을 보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세포 단위로 퍼져서 완전히 절제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다 퍼져 있으면서 절제할 수 있는 경계도 명확하지 않은 것은 이미 원격 전이로 보고 그리고 이거는 수술적인 치료, 국소적인 치료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관점과
캔서 자체에서 신호수는 파괴되었지만은 원격 전이와는 채널이 다른 다이렉트한 부분이다. 그리고 양상이 T4 캔서처럼 다른 장기에 직접 다른 통으로 채널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즉 광범위하는 복막 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널리 퍼져 있긴 하지만은 복강 안에 국한되어 있어서 일종의 T4와 유사한다고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이토 리덕티브 서저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좀 하나 좀 엉뚱한 생각인데 이거는 의학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좀 복막을 만약에 이게 지금 난소에 있고 난소암은 치료자가 없이 바로 표면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복막 자체를 죽여가지고 이렇게 작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복막과 난소 사이에는 암 사이에는 빈 공간이 존재할 뿐이고 이 막이 하나의 실효자라는 가설을 세워본다고 하면은 복막에 퍼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층만 빈 공간을 층만 거치고 복막이 직접 닿아 있는 난소암이기 때문에 약간 T4와 유사한 행동을 갖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컨셉이 되기 때문에 CRS의 목표는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작게 얼마나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없앨 수 있느냐가 치료의 목적이 됩니다. 잔여 종양이 작을수록 예후가 좋고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남아있는 종양이 크고 많다고 하면은 추후에 치료 효과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잔여암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중요한 항암제의 효과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가 흡수가 되는 항암제 흡수가 되는 깊이가 약 50셀 정도의 두께라고 할때 50셀의 두께라고 할때 이게 크면 클수록 센터에는 양이 흡수가 되기 어렵고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적으로 흡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최대한 작게 그리고 거의 안 남게 남는 게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있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사이토 리덕티브는 남기지 않아야 되는데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찾아야 되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캔서를 찾아가는, 암을 찾아가는 컨주게이트 거기다 플루로센트 적외선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발광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결을 하고 안에다가 암 주변에다가 그걸 뿌려놓고 충분히 결합이 되었을 때 그때 적외선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이 빛을 발하게 함으로써 남아있는 잔여암을 찾아서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이는 시야가 좋지 않고 잔여암이 남아있을 수 있는 부분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이토 리덕티브를 컴플리트니스가 되게 중요한데 완전히 없애는 게 중요한데 사실 들어가고 나서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기 전에 이런 위험성이 있는 부분 없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 솔직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들어가서 보고 나서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줄여줄 수 있는 것 혹은 수술 들어갔을 때 완전 절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RA를 통해서 다양한 파라미터를 적용을 시키고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케이스에서 컴플리트니스 오브 사이토 리덕션이 가능할 수 있을지 그런 걸 예측 인자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다 더 효과적인 인디케이션을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술을 하고 났을 때 CRS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복강내 항암 요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 후 직접 항암제를 노출시킴으로써 복막 전이암을 치료하게 되는 복강내 항암 요법은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목표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아있는 메스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이 추가될 수 있을 만큼 작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능한 한 고 농도를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필수적 프로테인과 액티베이션을 시킬 수 있도록 하이퍼서믹한 상황을 만들어주면 좀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오피 어데시브 필름이 형성되기 전에 가능하나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고려했을 때 효과적인 치료로 생각되고 개발이 된 것이 하이팩입니다. 하이팩은 하이퍼소닉 인트라페이토니얼 케모세라피의 줄임말로 여기 있는 50도를 보게 되면은 수술 후에 대안에다가 튜브를 넣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항암제를 순환을 시키게 됩니다. 항암제를 순환을 시키면서 동시에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본 온도로 유지시켜서 대안을 계속 항암치료를 해주면서 더 높은 효과를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라이팩이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복강의 수술 자체를 할 수도 있지만 복강력을 이용을 해서 복강 안에다가 항암제를 넣고 그리고 그 하이팩 기능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절되지 않는 그 악성 복수의 컨트롤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팩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배 안에 충분한 항암제가 들어가고 그것이 잘 관류가 돼야 되는데 수술하고 났을 때 그리고 환자의 중력에 의해서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이팩 같은 경우는 고농도, 고압력으로 해서 배 안에다 가스를 뿌려주고 에어로졸 상태로 뿌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리버의 뒤쪽, 동쪽이나 스플링 뒤쪽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코라멘 인슐러로 인해서 소막의 뒤쪽까지 높은 압력으로 항암제를 노출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은 항암제를 고압에 의해서 항암제 노출되는 것과 동시에 온도를 높여줄 수 있어서 보존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항암제 자체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되고 있는데요. 약제가 캔서가 달라붙었을 때 그 안으로 딜리버리 잘 될 수 있도록 나노파티클이나 엔도선, 엑스트라셀룰러 파티클 같은 데스크를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약제가 들어갔을 때 캔서 세일들이 약을 뱉어내지 못하도록 워시아웃을 억제하는 방법들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고농도로 사용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고농도로 썼을 때 정상적인 장기의 손상을 적게 하면서 투머에만 작용할 수 있도록 고농도이면서 흡수되는 것 혹은 니어 인프라레드 그러니까 적외선을 이용해서 흡수가 된다면 적외선 등에 노출이 됐을 때만 작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이 연구 중입니다. 오늘 발표에 조금 요약을 하자면은 첫 번째로 오바이엔 캔서 카시모토 시스템에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M1 캔서이기도 하지만은 T4의 유사한 성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암제만 쓰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CRS를 하게 될 때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코라멘 인슐러와 리버의 돔 등 이게 흐름으로 가는 방향을 잘 찾아보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CRS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CRS를 시행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CCR, 그러니까 최대한 안 보이게 그리고 남아있다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작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난소암의 복막정의는 계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또 보다 효율적인 치료로 그 치료 성적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전반적인 리뷰를 다 이렇게 자세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자는 국립암센터의 임명철 선생님이십니다. 임명철 선생님은 1999년에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석박사를 경희대학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련을 경희대학교 부속병원에서 하셨고 그리고 국립암센터, 자궁암센터에서 전임 일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국립암센터의 희귀인 난치암 연구회 희귀인 소아암 연구과 과장으로 지내고 계시고 여러 학교에서 굉장히 액티브한 그런 그 학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선생님께서는 이뮤노온콜로직 스펙트럼 하이팩 앤 사이토리덱트 서저리 인 오버리안 캔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안승현 교수님께서 굉장히 그 복막암에 대한 기초를 강의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뒤에 말씀드리기가 되게 용이할 것 같고요. 대개는 이제 하이팩이나 수술을 얘기하면은 이게 무슨 이뮤놀로지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청중 중에 학생분도 계실 것 같아서 최대한 좀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난소암은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밖에서 이렇게 난소 퇴출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개는 난소암의 제일 흔한 조직 형태가 하이그레이드 시러스 오바리안 캔서라고 하는 사실 오바리안 생기고 빨로펜 투브 오리지으로 이제 최근에 밝혀졌고 또 그 다음에 엔도메트리오이드 클리어셀 걔네들은 엔도메트리오시스에서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C56이 난소암이거든요. 대부분의 C57 난관암에서 오리지한 암이 나팔관 난소에 들어가서 자란 형태로 지금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56, 57, C48.1 페리토니얼 시러스 캔서도 남자한테는 없죠. 여자한테만 있는 암이고 그래서 이 세 개 암은 사실 의학적으로 같은 암으로 분류가 됐고 최근에 NCCN 가이드라인과 급여 기준도 하나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밖에서 탁 자라고 바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대개는 진행이 돼서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대 안에 쭉 깔려가지고 이렇게 발생이 되고요. 되게 벌크하게 생기고 또 임신을 한번 하셨으면 대개 늘어났기 때문에 남자보다도 조금 더 이 심ptom에 대해서 조금 무리세요. 이게 한번 늘어났기 때문에 저항감이 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메스가 벌크하고 어셀피스가 있어도 이제 잘 모르시다가 대개는 발견이 굉장히 빨리 스프레드가 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스퍼레이션하고 그 콜론의 페리스탈시스에 따라서 주로 이렇게 전이가 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가 크루큰버그 수술하러 들어갈 때 스토마 캔서나 콜론 캔서보다는 되게 메타스테이시스가 되게 셜로우하고 약간 플로팅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잘 벗겨지고 또 이 오바리안 캔서는 굉장히 인트라튜머랄 인터튜머랄 종양간의 헤트로 진행해도 굉장히 높아서 쟤네들을 제거를 해주는 것만큼 나중에 키모테라피라든가 서바이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에 두 소막이나 콜론 캔서보다는 키모테라피 자체에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디벌킹을 안 해도 요즘에 레오지먼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키모만 해도 컴플리트 레미션, 그러니까 막 CLO 거의 정상까지 되고 그런 확률이 한 90% 정도까지 돼요. 이게 사실 좀 트리키해요. 처음에 네오지먼트로 해서 튜머가 쭉 줄어들면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튜머 자체가 정말 없어진 게 아니라 키모 리지스턴스한 캔서 스템셀 같은 애들 밑에 숨거든요. 페리토니 밑에 숨어서 나중에 롱텀 서바이벌이 안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클리니컬 리스판스랑 롱텀 서바이벌이랑 되게 솔리드 튜머가 코릴레이션이 되는데 오바리안 캔서는 그렇지가 않은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근데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결국 80%가 재발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러가지 히스톨로지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제네틱 백그라운드라든지 튜머 안티겐 프레젠테이션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대개 이제 이런 형태로 보이거든요. 오멘툼에 케이크 벌크하게 있고 펠비스도 쫙 깔려있지만 펠비스 튜머는 뭐 거의 99% 컴플리트하게 리셉션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터미널 일리엄하고 시칼 그 페리토니얼 리플렉션이 있는 데랑 말씀하신 대로 포라멘 인수로 따라서 커브에이프로 뒤쪽으로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이렇게 벗기면은 쭉 또 벗겨지는 형태로 떨어지게 되고 다이어프램 자르고 뒤에 위에 다이어프램 이쪽에 카디오프레밍 링크까지도 메타스테이스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절제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암은 그 절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오래 산다 이런 메타아날리시스를 제가 연수했던 그 브리스토 교수님께서 2002년도에 메타아날리시스를 하셨고 이게 사이테이션 굉장히 많이 돼서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고 제가 이제 올해 교수님을 모시고 리크란트 오버랑 캔서에서 한번 다시 메타아날리시스를 해서 이제 JCO에 퍼블리케이션을 했는데요. 보면은 프라이머리보다도 세컨더리에서 서저리 컴플리트니스가 증가할수록 미디언 오버롤 서바이벌의 개인 자체가 조금 더 큰 양상을 보니까 어쨌든 간에 난소암에서는 수술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포션이 됐고요. 이게 2013년도에 셀의 실력을 위해서 웬만한 이제 키모테라피라든지 면역 치료하는 데 가면은 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키모를 하거나 이러면 사이토 리럭티브하게 캔서 셀이 깨지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깨지면서 튜머 안티겐이 릴리즈가 되고 그게 마치 백신에이션처럼 우리 몸에서 이런 그 림프노드에 가서 T세를 프라이밍이 되고 다시 이것이 우리 몸 T세를 액티베이션 돼서 다시 티슈로 들어와서 얘네들이 다시 우리의 캔서를 치료하는데 관여를 한다. 이런 그 캔서 이미지 사이클이 이제 뭐 키트루다라든가 이런 약제들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기초 연구하신 분들이나 임상가들이 다시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는데요.
다시 조금 돌아가서 난소암에서는 이제 인트라 페리토니얼 키모테라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보여주셨지만 이 튜머 자체가 시스템적인 서큘레이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이렉트하게 튜머로 들어갔을 때의 장점이 많은데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보면 5년뿐만 아니라 10년까지도 롱텀 서바이벌에서 서바이벌 베네핏이 좀 유지가 되거든요. 6사이클 키모를 주사로 하는 것보다 복합내상면 훨씬 효과가 큰데 저렇게 롱텀하게 서바이벌 좋은 것은 어쨌든지 간에 이뮤노로지 에스펙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요즘 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페리토니얼 블러드벨, 아까 전에 페리토니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제 그거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저희가 복강내에다가 항암제를 취약을 하면 굉장히 세이프예요. 복강내라는 공간이 사실 아시겠지만, 포린바디가 들어가도 별로 증상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케모테라피를 다이렉트하게 떨구고, 튜머 안티겐 릴리즈가 되면은, 그 릴리즈가 됐을 당시에 우리 몸의 시스테믹한 우리 몸의 이뮨, 호스트의 이뮤니티 자체는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런, 우리 몸의 T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이런 튜머 안티겐을 인지를 훨씬 잘 받아서 높은 거예요. 생각해보시면 시스테믹 키모테라피라는 게 정맥으로 주잖아요. 그죠? 정맥으로 주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부터 다시 깨지고, 페리토니움에는 이제 일부가 가는 개념이라면, IP는 복강내 다이렉트하게 주고, 이런 배리어가 있어서 천천히 주되기 때문에, 안티겐 릴리즈되는 타임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차 공격 같이, 먼저 여기 깨뜨려가지고, 얘를 인지해서 정보를 해석해서 대응할 수 있는 팀 저쪽에 안전하게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IP 키모테라피에 대한 메타아날리시스 한 걸 보면은, 서바이벌 베네핏이 이렇게 있어서, 2006년도에 NCI에서 중요한 트라이얼이 연속적으로 딱 파스티브가 나오면 NCI 클리니컬 어나운스먼트라고 그래서 IP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겠다 이렇게 있고 2006년도 이래로 NCI 가이드라인은 일관적으로 인트라비너스 키모테라피를 고려할 수 있을 때 우선적으로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트라페리토니얼 페리토니얼 포트를 관리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옛날에 탱커스 같은 것도 없고 뭐 이제 요즘에는 그냥 캐모포트를 넣는데요. 이 포트가 잘 맥히기도 하고, 뭐 돌기도 하고, 얘 때문에 페인도 있고, 인펙션도 있고, 그래서 얘 관리하는 것 때문에 사실 IT 키모테라피가 러닝 커브가 필요하거든요. 러닝 커브를 대개 극복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전적으로 이제 튜머가 우리가 누워있고 서있으면 그 에어리어에 되게 튜머가 쫙 깔리거든요. 근데 그 누워, 인트라페리토니움으로 힘을 주면 어디 이전이 잘 안 생긴다는 가정을 하면 키모테라피도 튜머 있는데 대개는 비례해서 가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좋을 거고 오랜 시간 동안 익스포저가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하이 도즈 시스플라틴 같은 한 10배 파크리타스는 한 1000배 정도로 굉장히 하이 도즈가 들어가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요 네 번째는 제가 최근에 이제 공부하면서 조금 적은 내용인데요. 그 호스트 이뮤니티하고 튜머 자체의 이제 안티겐이 릴리즈되는 타임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차 공격으로 우리 몸에서 롱텀하게 그런 이뮤노로스하게 장점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트를 넣을 수 있는 처음에는 한 2, 30분 걸렸는데 요즘에는 포트 넣는데 한 10분은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5분은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금방 뭐 영상에 봤듯이 로우 마진에다가 이렇게 리뷰에다가 살짝 올려놓으면 되게 될 것 같고요. 대개는 이렇게 그 브라카1의 익스프레이션 어베런트가 있는 튜머들이 하이그레이드 시러스 튜머에서 안티겐이 많은 튜머들이거든요. 이런 튜머에서 이제 인트라페리토니얼 키모테라피를 했을 때 얘 롱텀 서바이벌이 굉장히 이제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점라인 브라카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에서도 인트라페리토니얼 키모테라피가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문헌 보고가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뒤에까지 쭉 효과가 이렇게 이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보건인데요. 세브란스에서 한 연구인데, 인트라페리토니얼 카보보다는 인트라페리토니얼 시스플라틴이 훨씬 효과가 좋고, 그게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10년 됐는데, 40%의 환자가 한 번도 재발 안 하고, 이거 사실 엄청난 결과이고, 롱텀 서바이벌도 보시면은, 저쪽이 재발이고, 이쪽이, 이제 생존인데요. 뭐, 압도적으로 이렇게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고전적인 약제지만, 이러한 약제를 잘 사용을 하면, 이런 장점을, 생존의 장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스플라틴을 넣으면 좀 배가 아프고요. 카보를 넣으면 배가 아프고, 분자량 차이도 있고, 이제 좀 특성이 있는데, 근데, 시스플라틴을 쓴 경우에, 특히 초반에 썼을 때에, 서바이벌 베네핏을 만들어내는 것,
약간의 어떤 인플라메이션 비슷하게 만드는 효과들이 좀 있는데 그게 좀 이뮤노로직한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향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트라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고민하면서 포트를 어떻게 잘 넣고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모디피케이션을 해서 이제 이렇게 논문을 낸 적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 20년간 저희 부인 동향에서 중요한 랜덤바이즈 트라이얼을 쭉 본 건데 이쪽이 세로가 미디어 효과를 서바이벌이고 이쪽이 연도거든요. 그냥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쭉 보시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바이벌들은 쭉 향상이 되는데 아주 곡선의 위쪽에 있는 것들을 보면 이제 인트라페리토니얼 케모테라피를 이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하이텍을 하면 열 자체가 브라카투 디라데이션을 유발을 해서 키모테라피에 굉장히 센스티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키모를 했는데 6플러스는 안 듣는데 열을 가하면 한 42도 온도면 사우나 온도거든요. 그 온도에서 이제 클로스 메소드를 하는데 그 42도를 계속 가하면서 한 시간 반 동안 가하면 사실 굉장히 뜨거워요. 42도 열탕 온도인데 보통 10분 못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그 온도에 계속 이제 캔서셀이 가해서 이제 브라카트 리라이제이션이라던가 셀사이클도 훨씬 더 리포지션을 시키고 리옥시지네이션도 어떤 덴드라이트 셀도 액티베이션 시키고 히스 프로틴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이뮤노로직하게는 뭔가 장점이 있을 만하게 이제 만드는 측면이 있고 캔서 그 이뮤니티 사이클 측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 단면적으로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07년도에 서울 성모병원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세컨드로,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한 다음에 임상적으로 CA1도 정상이고 CTX 정상일 때 콘솔리데이션으로 이제 하이텍을 했을 때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롱텀 서바이벌의 차이가 있다. 이런 결과를 논문으로 내신 적이 있었고요. 2015년도에 조금 논란이 있는 겁니다. 디자인이 사실 별로 팬시하지는 않는데 처음으로 리크런트 오베랑 캔서에서 플라팅 센스티브 리크런트 오바이언 캔서, 플라팅 리지스턴트 오바이언 캔서에서 하이텍을 했을 때 보면 재밌는 게 센스티브에서는 별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리지스턴스, 그러니까 키모에 안 듣는 상황에서 조금 수술을 하고 하이텍을 했더니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죠. 그래서 이 서바이벌 자체가 사실은 좀 애매한 것도 많고 디자인도 애매한데 확실한 건 서바이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차이가 난 서바이벌 커브가 쭉 그 차이가 벌어져서 간다.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2017년도에 미국에 연수를 가서 이제 아스코에서 한번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하이텍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이제 그 인터뷰 결과가 지금 NCM 가이드라인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때 저랑 옆에서 발표했던 그 반드리엘 선생님이 이제 본인들이 애니제이를 서브미션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러신가 했는데 다음에 이제 논문이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결과가 이제 애니제이 실렸고 항암을 3번 하고 인터벌 디벌킹 사이토리저프 서저리를 하면서 하이텍을 했더니 해졸드 레이셔가 PFS 0.6, 그 다음에 OS 0.67 이렇게 좋게 나오고 보시면 PFS보다 OS 베네핏이 더 크고 그 다음에 그 베네핏이 롱텀하게 쭉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근거로 NCCN 가이드라인에도 하이텍이 네오주건 키모테라피를 한 상황에서 인터벌 디벌킹을 하면서 옵셔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도 이제 과거에 조금 옛날 스터디 디자인이었고 2010년도부터 한 거여서 디자인 자체는 조금 올드하긴 한데요. 올해 이제 자마 서저리에 퍼블리케이션을 했는데 프라이머리에서 수술할 때 위에가 프라이머리 수술한 거거든요. 보면은 별로 차이가 없고 오히려 하이텍이 조금 곡선이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지만 약간 아래에 있어 보이는데 인터벌 디벌킹 서저리를 했을 때 해졸드 레이셔가 0.6 그 다음에 오버롤 서바이벌스 0.53이고 동일하게 PFS보다는 OS에서 더 베네핏이 크고 롱텀하게 쭉 그 베네핏이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네덜란드 트라이얼 애니제미 실었던 거 저희 트라이얼 결과인데 여기는 스테이지 3만 넣고 저희는 스테이지 3, 4를 같이 넣는데요. 수술 시간이 저희가 훨씬 길고 디벌킹을 더 꼼꼼하게 했습니다. 저희는 네오스먼트를 한 다음에 사실 굉장히 패턴이 깨끗해지는데 트레이스드 리전이라고 그냥 키모테라피 해서 리그레이션 했거나
앞에 교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잘 가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헤파티프렌리 그 어깨쟁도 있는 데라든지 또 페리티칼 이런 데는 튜머 거의 대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리그레이션이 됐다고 하더라도 페리토니틈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스테이지 3, 4를 넣었으면 서바이벌이 조금 더 좋았던 거긴 한데 이게 스터디하고 스터디 간의 비교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치로 제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지 4 오바리안 캔서도 밖에 나가 있는 오바리안 캔서들은 사실은 밖에 나가 있는 튜머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대개의 스테이지 4 오바리안 캔서도 인트라 페리토니얼 페일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코스 오브 모탈리티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인트라 페리토니얼 사이클 리덕션이 스테이지 4 오바리안 캔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인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같은 이유로 스테이지 4 오바리안 캔서에서 하이팩도 제가 했던 이유가 되겠다. 이거는 작년에 이제 실렸던 논문인데요. MSKC 팀에서 플라팅 센스티브 오바이런 캔서에서 하이팩을 했더니 이것이 별로 서바이벌 베네피트를 못 보였었는데요. 하여튼 키모테라피가 한참 떨어져가지고 자란 튜머에서는 바로 수술을 했을 때 하이팩을 시행하면 별로 베네피트가 없겠다. 이런 일관적인 결과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희 결과에서도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메타어널리시스를 했습니다. 아직 퍼블리케이션 안 됐고 제가 처음 보여드린 건데요. 최근에 키모테라피 익스포드가 된 다음에 하이팩을 했을 때는 이게 PFS하고 OS가 굉장히 베네핏을 보이는데 만약에 키모테라피가 6개월 이상 떨어져가지고 좀 키모 나이브하거나 리센트 키모가 없는 경우에 하이팩을 하면은 하이팩이 별로 베네핏이 없다. 왜냐면 하이팩 아니 키모테라피 자체가 워낙에 베네핏이 큰 세팅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걸 조금 모식도로 저희가 굉장히 애써서 그린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요게 파란색이 키모 센스티브 셀이고요. 빨간색이 키모 리지스턴스 셀이라고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놓고, 캔서 이뮤니티 사이클에 놓고 저희가 이 메타아날리시스 결과를 해석을 하자고 한다면, 키모를 했을 때의 키모 센스티브 셀들이 깨지면서 안티겐들이 쭉 안에 릴리즈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튜머 안티겐이 우리 몸에서 T세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용통하게 발생하는 캔스셀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술하러 들어가서 키모 리지스턴스한 셀들이 낫게 되면 하이팩이 이런 키모 리지스턴스 셀 자체에서 안티겐을 릴리즈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안티겐에 대해서도 또 다시 우리 몸에서 어떤 면역을 획득할 과정이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서바이벌 베네핏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한 그런 모식들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오지먼트 키모테라피라고 일본 교수님이 배를 쭉 열어서 튜머가 막 있는데 수술이 처음에 하면 도움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배를 닫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 튜머 옆에다가 다 실크로 타일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네오지먼트를 한 다음에 다시 배를 열면 사실 거의 노멀 루킹 한 데가 되게 많아 보여요. 거기를 현미공을 이렇게 보시니까 페리토늄 자체 서피스는 이게 스클레로틱하게 변해 있는데 제가 딱 보면 이렇게 스클레로틱하게 트레이스 위정 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요 밑에 캔서는 사실 요 밑에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네오지먼트 키모테라피를 하면 저런 노멀 루킹한 페리토늄 밑에 이렇게 셀들이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하이텍이 요런데 한 데스 3mm, 3mm까지 좀 들어가니까 이런 데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제가 이거 잘 이해를 못하는데 시스플라틴, 카보, 옥살린, 파크레탑셀 분자량이라든지 몰래클의 성질들이 좀 있는데 써보시면 독감되었을 때 반응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제가 또 공부를 더 해서 어떻게 더 시너지틱한 이펙트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할 거고 시간 가려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제가 작년에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하고 있는 저번에 장화에 발표했던 스터디가 코브 하이팩 1이었고요. 지금 이제 요 케이스 제가 전석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지난주부터 랜덤을 해서 이제 네 번째 한 랜덤을 기다리고 있는 트라이얼인데 플라티늄 리지스턴스 세팅이고 서지컬리 리셉터블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경우에 랜덤을 해서 보통 플라티늄 리지스턴스에서 쓰는 키모 레짐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레짐이 정해진 상태에서 랜덤을 해서 70명은 수술을 해서 하이팩을 요 레지멘을 합니다. 아까 전에 2015년도에 스피르티스 교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랜덤이라고 했던 그 스터디의 레지멘을 가져왔고요. 히스톨로지하고 이전에 키모테라피 라인의 넘버를 스트라티피케이션 시켜가지고 1대1로 랜덤을 해서
PFS하고 OS를 보는 스터디를 시작을 했고, 이제 뭐 트라이얼스라고 크리스에 다 번호 넣고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요. 빨리 끝나면 한 2년 내로 이 스터디가 마무리될 것 같고, 팔로우업이 짧기 때문에 아웃컴도 금방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다른 외과 의사인데요. 사실은 교섭 교수님으로부터 김물철 선생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역시나 굉장히 인포머티브한 그런 강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서울병원의 교수님을 초대해서 제가 그 디스커션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두 연자분들께 질문을 드리기 앞서서 하이텍이 무엇이고 왜,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간단히 코멘트할 예정이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텍은 지금까지 계속 스터디가 있어 왔고, 네오 어드밴스 케모세라피의 인터벌 디벌킹 서저리를 할 때 스테이지 3, 그리고 이번에 임용철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스테이지 4에서도 환자들의 생존율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크로나트 오바리안 캔서에서도 선택적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하이텍은 기존의 IT 케모세라피와는 다르게 단 한 번의 치료만으로 환자의 수능도가 높고 톡식시티는 감소시켰으며 카테터와 관련한 관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서저리만 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도 모빌리티와 모탈리티가 증가하지 않으면서 AKI 같은 컴플리케이션은 소듐 사이오설페이트를 바탕으로 해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스터디가 약제를 어떤 약제를 쓰는지, 그리고 어떤 용량을 쓰는지, 그리고 어떤 온도, 얼마나 쓰는지에 대해 세부적인 테크닉까지도 각각의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이에 대한 획일화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앞으로의 하이텍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적절한 페이션트 셀렉션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인터벌 디벌킹 서저리를 들어왔을 때 사이트 리더킹 서저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잘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처음에 다이아그노스 라파로스코피 들어왔을 때의 사진이고, 오른쪽의 사진은 세 번의 네오 어드밴스 케모세라피 후에 다시 인터벌 디벌킹 서저리를 들어왔을 때의 사진입니다. 기존의 튜머셀들이 스카셀로 대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저는 이전의 이미지와 수술적 기록을 바탕을 해서 최대한의 사이트 리오킹 서저리를 시행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스코피 레시오 디지에 대해서는 하이텍이 그 임무를 다해줄 것입니다. 익스텐시브 CRS와 같이 하이텍이 시행된다면 환자에게 최대한의 효율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안태성 교수님께 질문 드릴 부분은, 이전에 컨벤셔널 IT 케모세라피에서는 로우 안테리어 리섹션과 같은 콜론 서저리가 케모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좀 문제로 작용하곤 했었는데요. 하이텍에서는 LAR 같은 게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는지, 아니면 콜로스토미를 고려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외과적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하이텍이나 IP 케모의 특징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강의하시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른 분에 대한 데미지가 좀 적은 편이고요. 아나스모시스 했을 때 그 표면의 노출에 대하고 뎁스가 좀 깊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분에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바로 하거나 이런 부분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을 연결을 했을 때 그 연결한 부분이 재생이 되지 않고 그 힐링 관리 떨어지게 되면 딜레이 되면서 혹시라도 무너지지 않는가에 대한 걱정이 많은 편인데요. 이게 다 정답이라고는 사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한번 생기면 그게 또 굉장히 환자한테 리스키하기 때문인데, 그런 면에서 따진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뭔가 다이버전을 해놓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실제로 로안테리어 리섹션, 그 페리토늄 다 치고 나면 좀 밑으로 많이 내려가게 되니까 로안테리어 리섹션을 하고 났을 때 직접 시스테믹 케모가 아니라 인트라 페리토니얼 케모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저는 생각돼서 그렇게 진행해도 큰 문제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명철 교수님께 드릴 질문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페이션트 셀렉션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이텍으로 확실하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분들에 대해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PME에 대해 좀 관심이 있는데,
최근에 더 나온 논문을 보면은 하이텍에 대해서 좀 효과가 더 좋았던 분들이 봤을 때 튜마일랜드에서 CD8 포지티브 셀에서 CD1의 발현 정도가 높았다. 아니면 NF-kappa를 통해서 TNF-alpha의 시그널링이 확대돼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게 혹시 몰레큘라 프리테리어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 포스토피로 이제 다 확인이 되는 조분이어서 이제 임상 시험하면서 스페시멘 잘 모아가지고 향후 교수님께서 연구를 하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수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키모 익스포저 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전반적인 제가 이제 이전에 NGM 팀이랑 MSKC 팀이랑도 지금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비슷한 스킨으로 지금 스터디를, 넥스트 트라이얼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앞에 토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로한트로 인펙션도 저희도 처음에는 그냥 이 밑에서 유테르스 위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쳤더니 굉장히 페리토니얼 리플렉스 밑으로 들어가서 진짜 LAR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LAR 안 하고 거의 시그모이드 AR처럼 하는 게 서비스를 먼저 자르고 서비스를 들면은 PCD에 있는 데가 튜머가 되게 프리스페이스가 많아서 되게 많이 들리거든요. 한 5cm 정도 들려서 제가 얼마나 더 뺏길 수 있는지 지금 계속 자로 재두고 있는데 한 4, 5cm 정도를 페리토니얼 리플렉션에서 올려가지고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올려치면은 사실 리크될 확률이 커지고 그 다음에 제가 부인중학교에서 이번에 그 LAR 아나토모틱 리키지의 노모그램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리크되는 리스펙터가 알부민, 그 다음에 레지디얼 튜머, 그 다음에 같이 시행하는 디지털 컨크리트 튜머. 이 엔자임이 세면은 이 엔자임 자체가 굉장히 아나토모틱이 안 좋고 프레시 받는 게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팩터들을 잘 고려해서 하면 저희가 LAR을 하고 리크되는 게 한 2, 3% 정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한 리스펙터를 잘 줄여가지고 하면은 더 줄일 수 있고 단 IP를 할 때에는 파클리탑셀을 IP로 LAR하고 넣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스페이스플라스 넣으면 정말 문제가 이 몰래킬 잡고 하이드로필릭 해가지고 이 탄 콜라이티스 비슷하게 오는 현상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LAR을 하면 첫 번째 사이클에 스페이스플라스는 IV를 대체해서 주고 있고 파클리탑셀은 그냥 쓰고 있고요. 하이팩은 저희가 처음에는 인플로우하고 아웃플로우 트랙을 넣었는데 저희는 다 배달과거든요. 펄스넨, 메디컬 펄스넨의 캐모퓸의 인풋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인플로우를 밑에다가 하고 아웃플로우를 이렇게 하면 이게 아웃플로우는 이 자꾸 티슈를 잡아당기는 현상이 자꾸 발생해서 아나스토모시스 근처에는 아웃플로우를 넣는 게 아니라 인플로우는 별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튜브 위치 조절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리크에 따른 여러 가지 리스펙도 잘 고려하고 서저리를 좀 모디피케이션해서 좀 안전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은 페리토니얼 카시노마토시스에 관한 세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오바리안 캔서에서 오리지난 것이든 아니면 GI 말리그나시에서 오리지난 페리토니얼 카시노마토시스이든 간에 사실은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질병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 저희들의 이런 그 환자를 위한 임상적인 노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나 아니면 이런 학문적인 노력들이 지금 현재 우리를 찾는 환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또 2년 후에 이제 새 병원이 이제 세워질 텐데, 완성이 될 텐데 그때 저희 새 병원을 찾는 그런 환자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의 이런 심포지엄이 그런 것들의 큰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오늘 발표해 주신 연장원 그리고 디스크 센터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장영수 선생님께 오늘 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